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방송 초기에 채팅이 나왔던 건데, 이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가보도록 할게요. 채팅이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잘 살고 원하는 집에 사는 세상이 올까요? 여러분은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말 하잖아, 이빨의 채널.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잘 살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좀 나쁜 얘기지만요, 이런 얘기하면 욕먹을 것 같은데 불가능합니다. 네. 우리가 왜 약간 긍정적인 메시지로서 하는 말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 말만큼 정말 불가능한 말이 있을까, 여러분? 아, 됩니다, 블랙피님. 네, 돼요.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근데 사실 힘들어요. 이거 정말 나는 우리 이 말이 좀 잔인한 말이라 생각을 해요. 훨씬 더 잔인한 말이야. 왜냐,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돼. 이건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국가를 형성하는 곳은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만 안 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전 세계에서 안 되는 말이에요. 공산주의도 안 되잖아. 공산주의도 국민 모두 잘 사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가난해지는 거잖아. 안 그래요? 공산주의 마인드가 자본의 재분배 아닙니까? 잘나든 못하든 간에 공동 그 돈을 벌어서 그걸 n분의 1로 해가지고 나눠 가지자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권력 있고 돈만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절대 다수의 서민들, 국민들은 굉장히 급빈층으로 살아가잖아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안 되고 미국도 안 되고 일본도 안 돼요. 모두가 잘 산다. 자본주의의 성격을 띠는, 예,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데 누군가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지. 붕어 형,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붕어 왜 이렇게 좀안 좋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현실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왜냐, 자본주의의 기본 전제가 빈익빈 부익부잖아요. 이런 빈익빈 부익부는요, 자본주의 나라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야. 미국, 일본 더 심해.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 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 없는 사람이 내집 마련이 거의 불가능해요. 미국은 아예 그냥 완전 불가능해. 미국은, 뭐라고 해야 되지? 원래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없어요. 그냥 집도 없어, 그냥. 한평생 보금자리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우리도 눈에는 안 보일 뿐이지. 자본주의는 이게 거의 전제가 깔려요. 그래서 잘 살고 원하는 집에 산다. 힘들어요. 감사합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일본도 불가능하고, 미국도 불가능하고, 중국도 불가능하고, 다 불가능해요. 예. 애초에 부족하고, 없이 태어난 사람들. 한계가 명확히 있습니다. 흔히 말한 이제 흙수저라고 하죠. 흙수저분은 태어날 때부터 저 말이 안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모두가 잘 살고 원하는 집에 산다. 시작부터가 잘 살지 못했는데.
시작부터 어려운데. 예. 말로는 뭐잘 살아야 되는데 행복한다고 하는데, 크고 나면 알잖아요. 이 얼마나 제약이 많이 따르는지, 이 불이익이라는 게 사회에서 뭔가 안정환경에 태어났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불이익, 사회의 어떤 그런 편협함과 차별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이 한계라는 게 넘어서기 힘들어. 예. 네. 상식적 우리가 잘 살고 원하는 집이라 하려면 일단 전부 다 돈이 많아야 돼. 맞죠? 잘 살려면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다 돈이 많을 수가 없거든. 돈이 많은 사람은 또 정해져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잘 살려고 하면 일단 내 집이 있어야 돼. 내 집이 있고 좋은 벌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몇 되지가 않아요. 이건 자본주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양질의 직업과 어떤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정해져 있어요. 애초에 없는 사람들도 정해져 있어. 안타깝지만. 예. 네. 안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가 왜 수저 계급론을 따질까요? 수저 계급론을 왜 따질까? 이게 잘안 바뀌기 때문에 따지는 거야. 이게 개인의 능력으로 뭔가 이걸 뒤바꾸고 하는 데는 굉장한 한계가 따르고, 제도적으로 굉장히 좀 넘어설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수저 계급론을 인정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예.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잘 살고 원하는 집에 사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잘 산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인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잘 산다고 얘기를 하려면 일단 좋은 부모님 만나야죠. 좋은 배경에. 별볼일 없는 동네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준으로 설명하면, 하자면, 그 남들이 하던 동네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부모님한테 어떤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지원을 받고, 좋은 학교 가가지고, 전문직 가지고, 부모님한테 어떤 서포트도 받으면서, 원한 집에 살고. 그 전제가 깔려야 돼. 하다못해 대한민국이 내 집을 가진 사람도 한정되어 있잖아, 여러분. 말로는 뭐 자기들이 매매로 샀다고 하지만 다 빚쟁이 아닙니까? 빚쟁이가 아닌 사람, 순수한 내 집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 몇명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 들어가도 있잖아요. 그 집을 빚 없이 산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어. 오래된 아파트도 빚 없이 자기 집이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10% 내외야. 나머지는 다 빚쟁이. 전세도 빚쟁이. 아니 월세도 꽤 많아 이런 아파트에 한40% 월세예요. 전월세 합치면 아파트 한60% 차지합니다. 막상 매매도 반도 안 되고 그 매매 중에서도 은행 빚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도 얼마 안 돼. 그것만 보더라도 원하는 집에 제대로 살고 있다, 내 집이라 말하기도 힘든 거고. 예. 그리고 잘 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으로 잘 산다고 하긴 또 그래. 솔직히 말하면 대기업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대기업도 월급쟁이입니다. 그 대기업 다니면 여러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나가는 거 굉장히 많아요. 품위 유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막상 대기업 다닌다고 막돈 엄청 많이 모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네. 뭐 삼성 다니면 엄청 많이 모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못 모아요. 막 다른 이미 이기산씨 모은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걸? 그리고 요즘에 이잘 산다는 기준이 허들이 너무 높아요. 예. 네.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요즘 사회에서 이잘 산다는 기준의 허들이 높습니다. 그냥 단순 월급쟁이로 안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원하는 집에 사는 사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집은 살고 있지만 그 집이 여러분 원하는 집입니까? 그냥 돈에 맞춰 사는 집이죠. 엄밀히 말하면. 냉정하게 말하면 내가 가진 게 그거밖에 없다.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집 구하다 보니까 지금 사는 거지 그 집이 원하는 집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원하는 집 따로 있잖아요. 가고 싶은 집 따로 있잖아. 근데 그 가고 싶은 집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맞잖아 여러분. 누가 좋아가지고 월세 살고 누가 뭐 세 들어 살고 왜 그럽니까? 그게 원하는 집 아니잖아요. 내 형편에 내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집이 그런 집밖에 없다 보니까 사는 거잖아요. 교통이 안 좋고 좀 연식이 오래되고 하는 거잖아. 그게 원하는 집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 원하는 집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이 한 5% 될까? 5% 되겠습니까? 거의 없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대구 기준에 대구 이제 잘 산다고 하면 저기 어디야? 저기 범어동에 두산 이브드 제니스 아니면 SK뷰 그 평당 5천만 원씩 넣었거든요. 그런 데 가야 돼. 근데 거기 가는 사람 얼마나 있겠냐고. 거기 매매가 기부 20억 넘어가는데 얼마나 있겠냐고요. 아무리 못해도. 월급쟁이로 감당할 수 있을까? 힘들어요. 맞잖아요. 누구나 꿈은 타워팰리스. 타워팰리스 아니면 반포자이. 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거기 사는 사람 얼마 안 되잖아요. 설령 진짜 돈 많은 사람도 못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웬만큼 돈이 많지 않은 이상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감당도 힘들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 모두가 잘 살고 원하는 집이 산 세상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욕심이에요. 말도 안 되는 욕심. 욕심의 범주에 넘어서는 거야.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느 나라를 가도 안 되는 거야. 이 자본주의란 어떤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절대 안 돼.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도 안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잘 살고 원하는 집보다 내가 잘 살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살고 내가 원하는 집에 살아야 돼. 근데 이 허들을 좀 낮춰야 돼요. 우리가 잘 살고 원하는 집을 하려면 너무 막 객관적으로 막 있어 보이고 대단한 집 이런 게 아니라 좀 그냥 별거 아닌 것에 만족할 수 있고 너무 내 기대치를 높게 가지 않는 것. 내 현실적인 수준에서 좀 만족하고 사치 부리지 않는 것. 네, 여러분 기준에 잘 살고 원하는 집에 살아야 그렇지 않을까. 그 원하는 집이라 하는 것도 그 현실적인 기준에 맞춰가지고 너무 허황된 거 있잖아. 내 능력에 도저히 갈 수 없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내 수준 안에서 맞출 수 있는 거. 좀 뭔가 불편하고 열악하긴 해도 그래도 뭐 살아가는데 그렇게까지 지장이 있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만족하는 법을 좀 배워야 그래도 잘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국민 모두가 잘 살고 원하는 집 이건 힘듭니다. 애초에 안 되는 말이에요. 누군가 이런 말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